해피 할로윈!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린입니다. 언제 10월이 됐나 했더니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인 할로윈데이가 됐어요. 사실 저는 딱히 지금까지 할로윈데이를 즐겨본 적은 없지만 레진아트를 하면서 즐겨볼 기회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오늘은 할로윈 컨셉으로 무엇을 만들 거냐면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도 다시 인기가 많아지고 거기 나오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코스프레도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핑크색 리본을 단 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이 관 쉐이커 몰드를 이용해서 오징어 게임 속 관을 컨셉으로 쉐이커를 하나 만들고 보너스로 할로윈 느낌이 물씬 나는 다른 키링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져서 12시간 정도 경화시켜 볼게요. 이제 타령해 볼게요. 색이 다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특히 이 데빌아트가 색이 이상하게 섞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딱 분리되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제 이 두 개는 밑면 사포질 해줄게요. 앞 뒷면을 막을 OHP 필름을 각 두 장씩 잘라줄게요. 뒷면 먼저 붙이고 파츠들을 채울게요. 쉐이커들을 뒷면 도밍하기 전에 이 칼 먼저 할로윈스럽게 한번 꾸며볼게요.
그리고 쉐이커들은 뒷면 먼저 도밍할게요. 이대로 6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앞면들을 꾸며줄 건데요. 이 관을 꾸밀 리본 끈을 마스킹 테이프나 라인 테이프로 하려고 찾아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색을 못 찾아서 종이 테이프와 아크릴 물감들을 사용해서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리본도 다 준비됐으니까 관 쉐이커 먼저 꾸며볼게요. 이제 앞면도 도밍할게요. 이대로 6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원래 사용하던 USB형 전동 핀바이스가 제가 좀 크게 떨궜더니 고장이 나서 아예 핸드드릴을 하나 장만했어요. 이걸로 빠르게 구멍을 뚫어볼게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 속 관을 컨셉으로 만든 관 쉐이커와 할로윈 컨셉의 두 가지 키링이 완성됐어요. 사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관은 직사각형 모양이긴 하지만 이 관 몰드 모양이 귀여워서 이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쉐이커 소리도 풍성해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나머지 키링 두 개는 할로윈 분위기가 나도록 꾸며봤어요. 이렇게 할로윈 굿즈를 만들면서 할로윈을 즐기는 것도 재미있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